오늘 오만한 인터뷰는 박순혁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작가님 오늘은 금투세 얘기 해보려고 하는데 예. 그 금투세 이후 우리 증시에서 어떻게 전개가 될지 그리고 어떤 투자 전략을 취하면 될지 이런 말씀을 해주실 거잖아요. 아, 그런데 예. 요새 얘기 나오는 게 좀 헷갈리는 게 일단 금투세 유예된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막 보안입법 낸다고 민주당 쪽에서 그러던데요? 민주당 쪽이 아니고 이제 저번에 그 인터뷰하셨던 이제 임강현 의원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아, 예, 이재명 당대표께서 말씀하신 건 아니니까. 아, 예, 네. 그분은 이제 뭐랄까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정책위 부의장하고 이래서 일단 한 의원의 한 의원의 이제 개인 이제 입법 추진할 입법 방향이다 이 정도로 보시고 어쨌든 지난주에 있었던 대표회담에서도 이재명 대표도 현안은 대폭 완화해서 조금 하자라는 의미니까 유해 쪽에 가닥을 잡고 말씀을 주시려고 합니다. 제가 네. 제 판단에는 이제 유해 쪽으로 이제 나오는 걸로 유해 폐지나 유해 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금투세가 시행되느냐 아니냐 이제 이 문제니까 네. 이제 내년 1월 1일에 금투세가 이제 시행되는 일은 없다는 쪽으로 좀 방향을 잡고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예. 이게 이제 그 뒤에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증시의 아주 고유한 이 뺐다 꼼플리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선반영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한번 쭉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 얘기하기 전에 일단 이제 지금 장에 대해 갖고 좀 말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급락하고 있으니까. 예. 8월 초에 그때 이제 그 코스닥 12% 빠지고 이제 거래소 한 8% 정도 빠졌던 이제 대폭락하는 적이 있었는데 그때 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는 이제 그 저기 프로그램 매매 기계에 의한 좀 과도한 하락이었다는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이제 AI 그 버블이 지금 이 붕괴되는 네. 이제 그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지금 그 두 가지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AI 반도체 버블이 붕괴되는 현상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이제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 부분은 아주 자신 있기 때문에 제 책에도 적어 놓은 거니까 예, 네. 궁금하시면 이제 도서관 가서 밸류에이션을 알면 10배 밸류에이션 알면 10배 주식이 보인다 한번 빌려 갖고 그 부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상황 진단 원래 잘 안 해주시는데 예, 예. 또 그런 코멘트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과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 첨언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예. 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얘기해보겠습니다. 예, 그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네. 지난 일요일 날 이제 한동훈 당대표하고 그 회담에서 이제 네. 모두 발언인 것 같아요. 이제 말씀하신 게 있는데 이 내용을 조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제 정부 시책에 금투세를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은 정부 시책에 부족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네.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금투세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이것을 좀 교정하고 보완하자는 차원이지 막연한 세금 깎아주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문장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제 네. 민주당 일각에서 이제 임강형이라든지 진성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부자 감세론을 자꾸 들고 오는 거를 갖고 그렇지 않다. 그렇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는 얘기고, 마지막 문단에 비정상을 교정하는 데는 그 비정상 자체를 교정해야지 비정상의 비정상적 대안을 만들어서 비정상 곱하기 비정상으로 정상 비슷한 상황으로 가자는 건 옳지 않다. 임강현 의원이 어제 낸 그 저기 이 여섯 개 보안 입법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투세가 문제가 많다는 거를 이제 다 지금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근원부터 고쳐야 생각을 해야지 거기에다가 보안 입법 여기 보시듯이 비정상 곱하기 비정상으로 정상 비슷한 상황으로 가자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일각에서 이제 이게 지금 파가 갈리는 거예요. 금투세를 이제 유예하고 다시 손봐서 진행시키자는 파가 있고 반대로 이제 어떻게든 뭐 보안 입법을 하든 뭐 어떤 뭐 하든 일단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금투세를 반드시 시행해야 된다는 이제 그 두 파벌이 있는 거고요. 네. 그 두 파벌 간에 이제 지금 다툼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유예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결론이 나지 않겠나 싶은 거고요. 여기 그 정부 시책에 부족한 측면 이게 지금 가장 좀 핵심이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 네. 보시면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예, 예. 증권업계 전산 시스템 준비가 지금 완전 안 돼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법을 통과한다고 해도 그 관련해서 이제 세금을 걷는 방법이 지금 전산이
작성이 안 돼 있는데 지금 이제 보안입법 여섯 개 해갖고 그럼 내용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언제 합니까?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다음 한번 보시면 요 관련해갖고 지금 이제 7월 3일 날 이제 증권사 CEO들이 이제 금감원장님하고 만나서 이거 지금 어렵다. 그럼 두세 올해 도입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 시행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폐지나 유예나 해달라고 이제 이미 얘기를 한 바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8월 8일 날 이제 자산운용사 CEO 분들이 또 만나서 금투세는 좀 폐지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바가 있고. 실제로 지금 여의도에 이제 실무 쪽 담당하는 부서 쪽에서는 이거 다 관련해서 지금 손 놓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예. 그런 얘기고. 다음 한번 보시면. 요거는 이제 불군용님이라고 제가 그 한 인터넷 그 커뮤니티에서 이제 갖고 온 건데 네. 이제 실무자예요. 네.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그 요건이 엉망이고 내가 지금 펀드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죽겠어요 살려줘 이러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디테일하게 네. 들어가면 펀드 안에 이제 지금 삼전 SK 주식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같이 들어가 있는 펀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삼전하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국내 주식이니까 1그룹이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해외 주식이니까 해외 ETF니까 2그룹이에요. 아. 이 경우에 그러면 세금을 어떤 식으로 적용할 건지 시책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통과되면 이거는 뭐, 엄청난 혼란과 뭐 금융시장의 대붕괴가 불보도 뻔하기 때문에 네. 이 어려울 거라는 거고 그 내용은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알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까 말씀 초 모두에 네. 이제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는 저 이제 사항을 알고 있는 거니까 다음 한번 보시면 그다음에 이제 미국 주식 갤러리에서 금투세는 엄청 대충 만든 법이라 폐지가 시급하면서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또 같은 내용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증권사 쪽에 이제 실무를 담당하시는 네. 분들이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제 채권 문제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예. 채권에서 이제 15.4% 과세하고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지금 통과되면은 채권 시장이 아예 좀 붕괴될 거다 이런 얘기가 지금 있고 관련해갖고 이제 이거 보안 입법은 지금 없는 거잖아요 채권 쪽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RP라든지 CMA라든지 그 다음에 CMA도 기본은 RP형이지만 MMF, MMW, 발행어음 뭐 다양하게 종류가 있는데 이런 다양한 금융 상품들이 다 지금 금투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갖고. 손봐야 된다라고 하면 이거 원점에서 재검토해 갖고 시간을 많이 들여서 손봐야 되지 그냥 이제 지금 인강이 하듯이 여섯 개 보안입법 통과 통과시켜서 이게 해결된 문제는 전혀 아니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네. 그래서 결국은 유예로 가닥을 잡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그다음에 유예나 그다음에 폐지가 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정책 움직일 거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하는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 생각해 볼 부분을 짚어주시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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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예, 예. 요거 이제 금투세의 뺐다 꼼뿔리 현상이라고 해서 예. 이제 뺐다 꼼뿔리라는 것을 좀 이제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앙드레 코스톨란이라고 그 프랑스 쪽을 이제 주로 그 무대로 해서 이제 활동했던 이제 네. 유명한 투자자인데 그분이 이제 뺐다 꼼뿔리라는 얘기를 했어요. 뭐냐하면은 재료 소멸, 기정사실화, 재료 반영, 선반영 같은 의미입니다. 어떤 종목이 특정 아이디어에 대한 실적 개선에 대한 펀더멘털 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한참 오르다가 그게 딱 실현이 되면 주가가 상승을 멈추고 떨어지는 현상. 최근에 뭐 어떤 현상이 있었죠? 8월 28일 날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할 때 실적이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전에 주가 올랐다가 실적 발표한 그 무렵부터 지금 AI 거품이 지금 붕괴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뺐다 꼼뿔 현상이에요. 그럼 결국에 지금 이거를 이 근거로 봤을 때 예. 일각에서 아직 도입되지도 않은 금투세 때문에 증시가 하락하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이제 그쪽의 그렇죠. 논리인데 이거 반박을 그렇죠. 하실 수 있는 논리가 그렇죠. 뺐다 꼼뿔이라는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거죠? 이미 다 미리 예. 다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진성준 의장이 금투세 도입 의지를 이제 내비칠 때마다 주가가 떨어지고 실제로 이제 지난 한 4월 이후에 보면은 이게 명확해요. 다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금투세가 뭐 지금 아마 대충 한 50% 정도 반반 이상인 것 같습니다. 50% 이상은 지금 금투세가 도입됐을 때 나타난 여러 가지
이 현상들이 미리 지금 선반영 다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선반영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금투세가 뭐 강행해갖고 통과된다고 했을 때 그 낙폭이 이미 이제 선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좀 짧고 이제 급하게 끝나고 그때부터 이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네. 요 밑에 보시면 공포감에 휩싸여서 주가가 계속 하락하다가 그 공포감이 뭔가 반영이 되거나 실제로 공포감이 그것보다 덜할 때 주가가 하락을 멈추는 현상이 대표적인 베타콘 풀링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투세 부분이 해소가 되면 그러면은 베타콘 풀링 현상에 의해서 주가는 날아가게 된다. 이런 얘기죠. 예. 예. 이게 이제 이 금투세 관련해서 베타콘 풀링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세계 증시 상승장 속에 이제 한국 증시가 소외되는 특히 코스닥이 소외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거래대감이 지금 급감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개인들이 금투세가 무서워서 매도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오지 않고 관망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요. 특히 개인들이 선호하는 주식일수록 낙폭이 과다되는 현상이 지금 목격되고 있는 게 이게 다 이제 베타콘 풀링 현상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자 한번 보시면 이거를 이제 나스닥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명확하게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까지인데 4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4월 1일 무렵이 이제 4월 10일 날 총선이 있었고 4월 1일 무렵이면은 대체적으로 민주당이 이제 압승해서 금투세가 이 뭐랄까 이제 내년에 시행될 수 있겠다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 보면 4월 1일부터 나스닥은 지난주 금요일까지 8% 올랐습니다. 그에 비해서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코스닥은 4월 이후에 오히려 16%가 떨어졌어요. 이유는 뭐죠? 금투세 때문이라는 겁니다. 미리 선반영. 선반영해서. 예, 예. 그다음에 네. 이제 아까 거래량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이제 거래 대금이 지금 급격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특히 코스닥의 경우가 심각한데 7월 26일과 7월 29일 코스닥 시장 거래 대금이 5조 6천억, 29일 5조 3천억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지난해 7월 26일에 코스닥이 거래 대금 얼마였냐면 26조였습니다. 5분의 1조만 한 거예요. 예. 그다음에 올해 최고 1일 거래 대금이 2월 23일에 14조 8천억이었는데 예. 이거에 비해서도 지금 3분의 1조만 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월 평균으로 보면은 4월 이후에 지금 한 40% 정도 코스닥의 거래 대금은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명백히 이 금투세 리스크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어제 저기 임강현 의원이 그 금투세 이제 보안입법 얘기하자마자 이제 2시 23분인가 그때부터 수직 낙하했잖아요. 아니 빠른 거를 자꾸 아니라고 얘기하면 피곤하죠 서로. 네.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작가님이랑 예, 베타콘플리라는 이런 용어의 정의를 알아내면서 예, 예. 확실히 이제 알게 되면서 그러면 이제 이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까도 초점을 그렇죠. 맞춰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베타콘플리 현상에 의해 갖고 선반영돼서 떨어졌던 예. 부분이 이게 이제 금투세가 폐지나 유예가 되면은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미리 내용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금투세 폐지하고 유예할 경우에 증시가 올라갈 텐데 아마 올라가는 종목이 좀 달라질 겁니다. 네. 어떤 주식이 오를까 하는 관점에서 보면 첫 번째로 그거 한번 PPT 한번 띄워주시죠. 첫 번째로 이제 개인들이 지금 다 빠져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다시 들어오겠죠. 그래서 개인들이 전통적으로 선호하는 종목이 더 좋을 겁니다. 네. 코스닥의 거래소보다 강할 가능성이 많고요. 중소형주가 대형주보다 더 좋을 겁니다. 예. 두 번째로 이제 장기 조정을 했다든지 장기 조정을 하고 낙폭이 과대한 종목이 개인들이 투자할 때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예. 대표적인 게 이제 2차전지, 그다음에 건설업종, 게임이라든지 저번에 설명드렸던 이제 1S3인방 같은 경우가 이제 다 그런 맥락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러면서 플러스에서 이제 업황이 회복되고 저평가 매력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금투세가 폐지가 될 때, 폐지나 유예가 될 때 이게 밸류업 패키지하고 같이 통과될 겁니다. 예. 지금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한국 증시를 살리는 그 하나의 방법 정책 중에 하나로 지금 금투세 페이지가 지금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패키지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 패키지에 이제 기업 승계 관련된 상속세라든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가 이제 같이 처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네. 이제 저 관련해 갖고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업을 좀 찾아보시면 되겠죠. 네. 좀 구체적으로 한번 좀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다음 장 보시면 이 코스닥이 4월 이후에 이제 16% 하락했잖아요. 낙폭이 큰 거고 그에 비해서 거래소는 뒷장 보시면
다음 장. 네. 예, 거래소는 4월 이후에 3%밖에 하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명백하게 이제 이 금투세가 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를 이제 명확하게 좀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거래소는 4월 이후에 3%밖에 안 떨어졌는데 코스닥은 16%가 떨어졌기 때문에 새 돈이 들어오면 당연히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많겠죠. 다음 한번 보시면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이 금투세 관련해갖고 제일 좀 피해를 본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코스닥 1등 종목이니까 4월 이후에 지금 38% 지금 하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쪽이 매수세가 몰릴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다음 보시면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건설주의 지금 대표 주자격인 이제 현대산업개발인데 요건 월봉이에요. 보시면 이게 이제 2019년부터 해서 보면 코로나 버블 당시에, 그러니까 2020년, 2021년도에 이제 다 같이 많이 올라갈 때에도 건설주는 못 올랐어요. 그러니까 저게 진짜 장기 소외됐던 거거든요. 지금 이제 올해 들어갔고 24년 1월부터 이제 최저 9,290원부터 보면은 지금 25,950원까지 지금 한 150% 정도 저점에서 상승해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부지부식간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 건설주가 서서히 지금 이제 랠리를 하고 네. 있는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아, 네. 예, 다음 장 보시면 전기차 얘기 좀 이제 말씀드리면 2차 전지가 네. 최근에 좀 각광을 좀 다시 받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수급이 2차 전지 쪽으로 좀 이동하는 거 아니냐 하는 좀 얘기들이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낙폭 과대 인식 속에서 저점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 그다음에 유럽연합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 예고 현대차 그룹의 북미 전기차 점유율 두 자릿수 돌파 등 복합적인 호재가 조금씩 이제 좀 등장하면서 이쪽으로 좀 매기가 몰리고 있다 이제 이런 거고요.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요거 관련해서 이제 지금 최근에 나온 삼성 SDI하고 이제 GM하고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한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그 27기가와트시 인디애나주 이제에서 건설하는 건데 그 27기가와트시 이렇게 나오면 이제 많은 분들이 27기가와트시면 막연하게 큰가? 뭐 이 정도만 생각하고 실제로 이제 저기 매출로 환산하면 얼마가 되지 이런 거는 별로 계산 안 해 보시거든요.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네. 예, 예. 1기가와트시는 이제 100만 킬로와트시이고요.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평균적으로 전기차 한 60킬로와트시 한 대당 들어가고요. 네. 100kW시면 상당히 좀 차가 큰 차입니다. 이제 EV9급이 100kW씩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100kW급 차량 27만 대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 된다는 거고요. 이게 매해 매출이 발생하겠죠. 보통 이제 그 EV9 쪽에 정도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대당 한 3천만 원 정도 지금 하기 때문에 3천만 원 곱하기 27만 원 하면은 27만 대 하면은 저게 8조 1000억입니다. 삼성 SDI가 조금 완성되면은 8조 1000억의 신규 매출이 생긴다는 거예요. 23년도 삼성 SDI 매출의 36%에 해당되고요. 저기에 이제 에코프로 BM의 양극재가 들어가거든요. 저게 이제 8조 1000억에 보통 보면은 이제 양극재는 배터리 가격의 한 40% 정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러면 한 3조 2000억 정도 매출이 발생하고 그거는 작년 에코프로 BM의 매출의 47%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게 끝이 아니고 GM이 저건 27만 대잖아요. 네.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뭐 35년, 40년 되면은 이제 GM이 한 해 800만 대를 생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800만 대가 전기차로 다 바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됐을 때 그 800만 대 곱하기 2천만에서 160조 원의 매출이 GM 하나 한 이 전기차로부터 나오고 지금 현재 GM 배터리는 K 배터리만 들어가기 때문에 저거를 이제 다 갈라먹는. 거기에 양극재는 또 40%인 64조 원의 매출이 기대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래 성장성은 사실 보장돼 있는 거예요. 자꾸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제 얘기하고 막 캐즈미 얘기하고 하는데 이제 다 쓸데없는 얘기라는 이제 그런 거고요. 예, 예. 네, 수치로 확인을 조금 해주셨고, 예, 다음 한번 수치로. 예, 네. 다음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뒷장에 보시면 이게 그 P3라고 이제 각형 배터리 이제 신규로 만든. 신형 각형 배터리가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네. 저기 여기에 이제 그 다음 장, 예,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죠. 시간 관계상. 저게 이제 P3 그 각형 배터리 삼성 SDI가 이제 발표한 저거고요. 저기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기존에 하고 있던 이제 P5 각형 네. 배터리보다 한 단계 진화한 제품이고 이 양극 P6가요? P6. 예. P6가. 예. 네. 니켈 비중을 기존 88%에서 91% 이제 높이고 그다음에 이제 응극재 쪽에 실리콘 이제 기술을 이제 해서
가격은 낮추고 품질을 높인. 그러면서 이제 삼성 SDI가 저 이제 신제품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GM하고도 신규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현대차하고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스텔란티스하고도 이제 계약을 하면서 이 최근에 나온 얘기가 이제 그 삼성 SDI가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갖고 지금 이제 뭐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저 제품이 좋아서 그런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삼성 SDI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업황은 좋아지고 있는데 반면에 주가는 지난 뭐 2, 3년 동안 엄청나게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저게 이제 새롭게 개인들이 투자할 때는 저게 매력적으로 보여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기 딱 좋은 그런 이제 구조로 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옛날에 제가 이제 배터리 IC 8대 종목 할 때 삼성 SDI를 뺐던 거는 그때는 삼성 SDI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시가총액의 대략 뭐 60%, 50%, 60% 막 이랬어요. 그거는 좀 제가 봐서는 좀 과하다고 생각했고, 네. 제 생각에는 아마 20%에서 25% 정도 선에 가야 삼성 SDI가 좀 이제 적정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후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떨어지고 SDI 떨어지고 SDI가 훨씬 더 많이 떨어져서 그 시가총액 격차가 많이 줄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시총의 27% 정도 해당되고 있고요. 밑에 이제 실적 나와 있는데 실적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데일리의 이제 이지혜 기자님이 이지혜 뷰에서 삼성 SDI가 지금 위기에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이제 많이 늘리고 있다. 이제 네. 공격적인 투자라기보다는 이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새로운 전기차 그 회사들로부터 이제 선택을 많이 받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네. 그래서 이거 한번 좀 SDI도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 그때 이제 말씀드렸는데, 요거 이제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 요게 이제 LG화학이 되게 싸다라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 ELS 3인방 중에서도. 근데 이제 저만 그렇게 생각했던 게 아니고, LG 대주주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시면, 그래서 LG 대주주들이 주식회사 LG에서 LG전자, LG화학의 주식을 매입하겠다. 이제 LG화학을 3천억, LG전자를 이제 2천억 사기로 지금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 이제 비슷한 케이스가 코로나 이제 버블 2020년 당시에 동학개미운동 동참한 정의선 현대차 주식 대거 매입해서 이제 현대차 정의선 회장께서 사재를 털어갖고 대략 한 190억 정도를 현대차 현대모비스 사신 적이 있어요. 이때 현대차 주가가 68,900원, 현대모비스 주가가 133,500원이었는데, 다음 차트를 한번 보시면, 저게 이제 현대차 사실 조 무렵이고요. 네. 예,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네. 현대차가. 다음 장 보시면, 이게 현대모비스인데, 마찬가지로 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좀 상황이 아닌가, 좀 이제, 괜찮은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네. 오늘도 이 아주 투자에 대한 좋은 또, 특별한 관점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순혁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